언제나 답 없는 논쟁, 누군가와 기싸움을 벌이게 되는 거 뭘까요? 바로 비행기 좌석 등받이를 젖혀도 될까 말까 하는 문제입니다. 한 여자가 비행 중에 자신이 앉은 좌석을 뒤로 젖혔는데요. 뒤에 앉은 남자가 불편함을 느꼈는지 주먹으로 등받이를 여러 번 밀어냅니다. 결국 승무원이 이 상황을 제지는 했는데 문제는 승무원이 앞좌석에 앉은 여자를 질책하고 뒷좌석 남자한테는 무료로 술을 제공한 겁니다. 화가 난 이 여자 자신의 트위터에 영상을 올리고요. 이 남성과 항공사를 비난했습니다.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좌석을 젖히는 게 민폐다, 권리다 라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. 비행기 좌석에 등받이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거 아무래도 좌석 타이가 좁기 때문이겠죠. 항공사 측에서는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일반 좌석보다 넓고 다른 서비스를 추가한 이코노미 플러스나 컴포트 좌석도 내놓고 있는데요. 반면 좌석에 등받이를 고정시켜서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항공사도 있습니다. 어쨌든 이 남녀 승객 똑같이 비행기를 이용했는데 한쪽 편만 들어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신발이나 옷을 만드는 등 모든 공정에는 쓰레기가 생기잖아요. 하지만 쓸 수 있어도 노각이 나서 사용하기 어려운 천이나 고무 같은 거 버리기 아까운데요. 그래서 나이키에서 이런 폐자재를 활용한 신발을 선보였습니다. 이 신발의 원료로는요, 플라스틱 병, 티셔츠, 공정 후 남은 파편들입니다. 모두 재활용된 것이고요. 쿠셔닝은 기존에 있던 제품이나 생산 과정에서 남은 조각으로 다시 만든 거라고 합니다. 이 과정에서 목표로 했던 탄소 발자국 줄이기, 즉 이산화탄소 배출은 기존보다 반으로 줄어들었는데요. 폐자재로 만들었다면 신발이 조금 이상할까도 싶지만 디자인도 아주 뜻밖입니다. 신발의 밑바닥을 담당하는 부분, 고무를 갈아서 다시 합쳐서 만들었는데요. 알록달록한 색깔과 울퉁불퉁한 게 어우 독특한데요. 환경을 생각하는 업사이클링, 이미 여러 기업에서 동참하고 있습니다. 이 나이키 신발, 우리나라에는 올 봄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폐자재로 만들었다면 가격도 좀 착할까요? 날씨가 다시 너무 추워졌습니다. 겨울이 끝날 듯 말 듯 안 끝나네요. 감기 조심하시고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주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.